지금 최상병 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짜가 7월 4일 그리고 최상병 수사심의 개최 날짜가 7월 5일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그 수사 결과 발표가 소위 말해서 7월 8일입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가 7월 9일입니다. 지금 이 경찰청장의 직권으로 지금 소집된 수사심의원의 일정을 보더라도 이 문제가 지금 수사팀 내에서의 어떤 이견이라든가 대단히 이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면 당연히 수사심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장은 이 문제에서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북청은 이미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수사심의원회를 결정한 내용이 이렇게 이 날짜적으로 진행 과정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오해와 분란을 의구심을 이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원의 날짜는 다른 정치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예 염두에 두질 않았고요. 저희가 수사 진행되는 것이 그 시점쯤 마무리가 됐을 때가 됐고 이견이 없었는데 수사 심의회 회부했던 것은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외부 전문가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것인지 그런 취지에서 수사위원회의 직권으로 상정하게 된 겁니다. 대개는 이 내부의 의견이 갈리거나 굉장히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되고 또 경찰청장 직권의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경북청에서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경우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또 다른 위치 이 수사심의위원회 직접 개최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금년에 이제 처음 이제 청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 직권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그 본인의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일반적인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와는 달리 대단히 지금 이 수사팀과 수사팀 내부의 이견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임성근 이 사단장의 마치 뭐 변론 요지서처럼 이렇게 이 오해를 받게 된 그런 이 상황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도? 네. 네. 답변 듣고 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러니 저희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 오류가 있는 건지 적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법학자라든가 변호사 자격 있는 이 법학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이번엔 아예 외부위원들도 다 빼고 이런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회부를 해봐서 판단을 받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회부하게 됐습니다.